삼순이와 수지의 모험. 차탄, 이번 주말에 외할아버지 댁에 간다며? 응, 삼순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오라고 했거든. 삼순이? 삼순이라면? 삼순이를 보러 간단 말이지. 아빠, 저희 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차탄도 어서 와. 내 생일 선물은 가져왔어? 물론 가져왔지. 아이, 쟤들은 왜 데려온 거야? 혼자 와야지. 그게 삼순이 생일 축하해주러 오고 싶다고 해서. 으이구, 무섭긴. 하는 수 없구먼. 마음이 넓은 내가 참아야지. 자, 생일 선물. 어쩜 내 맘에 쏙 드는구먼. 아이고, 예쁘라. 이건 내 선물. 썩 내키진 않지만 이왕 가져온 거니 받아는 줄게. 생일 축하해. 지난번 황소개구리 선물에 대한 보답이야. 삼순아, 제발 싸우지 마. 장난이야, 장난. 싸우긴 누가 싸운다고? 내가 그렇게 속이 좁은 줄 알아? 난 또 다행이다. 우리 장난도 치고 친구도 됐는디 기념으로 나만 아는 비밀 동굴을 보여줄게. 비밀 동굴? 우와, 이런 동굴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멋진 것을 보여주다니 고마워, 삼순아. 고맙긴. 조금만 더 가면 말이야. 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구먼. 박쥐다! 나 박쥐 싫어! 벌써 도망가면 안 되는디! 야, 가지마! 진짜 중요한 건 더 가야 된단 말이야! 수지야, 거기 좀! 삼순이가 수지를 무지 많이 챙겨주네. 그러게. 안 돼, 수지야! 얼른 내 손 잡아! 달려도 달려! 수지랑 삼순이 목소린데? 수지야! 삼순아! 좋다! 같이 가!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지옥? 우리들! 빨리 도망쳐! 삼순아, 발이! 방금 떨어지면서 다쳤나봐. 필 이럴 때! 저 아이를 잡아라! 애를 못 본다! 아니, 조그만 애가 뭐가 저렇게 빨라? 삼순아! 수지야! 혹시 얘들아! 밖으로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밖에서 찾아봐. 동굴 안은 내가 찾아볼게. 응, 알았어. 녹화고. 나는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에서 몸과 머리 힘을 맡고 있는 리더 드럼킹이에요. 콩! 드럼킹? 내 친구들이 이 동굴에서 사라진 것 같아. 뭐라고? 동굴에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인데. 타이거부, 하울러, 바로 찾아보자. 콩! 잠깐! 여기 구멍이 있다! 하우! 삼순이한테 준 머리핀인데? 설마 이 구멍으로?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뭘 미안해? 동굴로 데려온 건 난디. 내가 더 미안하지.
발목은 어때요? 참을만해. 그리고 아까 케이크는... 그래, 그건 미안해 해야지. 난 생크림 케이크 싫어하니까 다음에 장난치려면 초콜릿 케이크로 혀. 삼순아! 뭘 또 감동하고 그려. 그나저나 여길 나가야 하는디. 나갈 생각을 하다니 깜찍하군. 물놀이요? 언제 쫓아온 거요? 쫓아온 게 아니라 네가 호수를 한 바퀴 돌아온 거다. 아이고 이런, 내가 바보지였구먼. 모두 잡아! 강력한 충격파 하울링! 타이거 파이팅! 놀라지 마! 우린 말을 구하러 왔으니까! 로봇이 말을 하잖아! 잠깐만! 고릴라 로봇이면 맞아! 니들 원숭이 외계인 로봇이구나! 원숭이 외계인? 드럼킹! 그렇다고 하고 고릴라 흉내내! 고릴라? 아이고! 맞았다! 너희 구하러 온 원숭이 외계인 로봇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어? 그건 나중에 따지고 일단 나가자고! 감히 내 해골 병사들을 부수다! 드럼킹! 저 사람은 지옥 대마왕이야! 지옥 대마왕? 삼순이랑 수진은 잠시 뒤로 피해 있어! 저 녀석은 우리가 막겠다! 이쪽으로 와! 리바이어단! 저 녀석들을 혼내줘! 공격! 세버 방패! 엄청난 힘이다, 천탈! 친구들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 로카보! 온카이 스톱은 바로 합체다! 사파리 세이버! 아스! 지난번에 나한테 망신을 준 로봇이랑 한패 같군. 저 로봇들도 지옥 체험을 시켜줘야겠다. 공격!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안 당한다. 세이버, 오메라! 그렇다면 세이버, 에로! 내 방패! 전부 나와라! 리바이어든! 총공격! 괴물 한 마리도 힘든데 다섯 마리나 나올다니! 사파리 세이버, 다른 갑옷을 부를까? 아니야, 저런 녀석들은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응? 3배 이상의 힘과 속도를 내다! 와일드 세이버! 하울러 하울링! 스토번 온 레이저! 사파리 세이버! 세이버! 안마당에서까지 당하다니 그럴 순 없지. 지옥의 힘, 불은 불꺼!
세이브! 이겼다! 어? 차단 목소리인데? 아차, 들킬 뻔했네. 잘못 들었나? 어? 이제 집으로 갈까? 사파리 세이버, 같이 가! 수지야! 너희들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나랑 삼순이가 동굴 구멍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지옥? 그때 원숭이 외계인 로봇이 나타나 우릴 구해줬구먼. 원숭이 외계인? 얘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게. 참, 자타는 못 봤어? 얘들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너희 어디 갔다 온 거야? 똑같은 말하기 귀찮구먼. 일단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하자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배가 고팠거든. 집으로 가자. 이렇게 삼순이와 수지의 모험은 카봇의 도움으로 끝이 났고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최고의 카봇들이 왔다.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카봇이 돌아왔다.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는 카봇 친구들. 재난을 막아주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준다. 불의를 못 참는 정의로운 카봇. 친구들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야. 새로 등장한 카봇들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자. 계속해서 다 같이 헬로